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 알지? 어떤 식의 F랑 F 프라임이 포함된 식 이거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런 거. 자, 미분 방정식. 이거 나왔을 때 좀 기억 좀 해야겠지? 곱하기 F 프라임 X 만들 것. 곱하기 F 프라임 X 만들 것.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예시 보자, 예시. 자, 1번. 저거 이제 자 fx 분에 자 f 프라임 x가 2라고 돼 있어요. 자 2라고 할게. 자 f 0은 1이라고 할까? f 0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f는 0. 아 f 0은 1이야. 그리고 f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곱하기 f 프라임 x가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에 곱하기 f 프라임 x가 돼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해. 여기 적분하면 양변 적분하면 이렇게 되지. 얘를 적분하면 ln fx가 되지. 원래 절대값 붙이는 거지만 0보다 크니까 절대값 바뀌는 거고. 자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돼. ex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겠지? 자 그러면은 0 넣으면 1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0 되지 맞지? 그럼 0 넣으면 1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지 이렇게. 안녕 못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x를 구하는 거니까 2를 이렇게 걸면 돼. 그럼 f는 2에 2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냥 내가 예시 든 거야. 저 너희들이 풀어야지. 좀 나 빠져가지고. 자, 두 번째, 두 번째. 봐봐, 이런 거 있다, 쳐봐. 자, f 프라임 x는 fx 플러스 4 이런 거 있다, 쳐봐. 봐봐. F랑 F 프라임이 포함된 함수성 미분 방정식 맞지? 만 이런 놈 나왔어. 뭐 이런 놈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것도 마찬가지. 자, 양변 F 플러스 4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봐, 이렇게. 괜찮냐? 나눌 수 있겠지? 나 이거 귀찮게 이렇게 할게, 그냥.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때? 이거 미분한 게 이건가? 맞아? 이거 미분한 게 이거지? 그럼 이거 적분하면 뭐야? 되겠고, 우변 적분하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겠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2를 걸어. 2를 걸어. 2를 걸면, fx 플러스 4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겨서 이런 식으로 f를 구할 수 있다. 자, 빨리 외워보면 알겠지? 얘 뭐라고?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 뭔데? 얘랑 얘 포함된 식이야. 알겠지? 어떻게 풀자고? 곱하기 f 프라임 x 만드는 거래. 곱하기 f 프라임 x 이거 있으면은 나눠서 곱하기 f 프라임 x 만드는 거야. 되겠지? 적분할 수 있잖아. 적분. 적분하고 적분해가지고 풀면 돼. 632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형 저번에 부분적 분법까지 했지? 부분적 분법까지. 부분적 분법까지 했어. 프린트 갖고 왔냐? 갖고 왔어 프린트? 도표적 분법 갖고 왔어? 도표적 분법? 빨리 꺼내는 게 좋을걸? 야, 빨리 안 갖고 온 애들 빨리 나한테 준비하는 게 있어. 내가 이거 다시 줄게. 아! 아, 없다. 수영이 그냥 보여지지 않아. 수빈이 형 근데 그냥 분들 먹으면 안 되냐? 네? 그냥 분들 먹으면 안 되냐? 왜요? 그냥 먹이고 싶어도 네. 분들 먹으면 먹을게. 쌤.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아? 기다려봐. 공동 구매하면 한 개 깎아줄 테니까 기다려봐. 또 안 갖고 있잖아. 바꿔서? 하나씩 하나. 괜찮아?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 거기 바꿔왔네. 도표적 분법은 정리하자. 여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봐봐. 얘 모니터에 봐봐. 먼저 정리하자. 뭐 하는 거냐면, 야, 부분적분은 두 번 이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연속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부분적분을 연속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 이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대개들 계산할 때 존나 빠른 방법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네, 부분적분을 두 번 이상 할 때. 부분적분 두 번 이상 할 때 빠른 접근법. 알겠지? 마스터야, 로피탈의 정리랑 거의 같은 위상이야. 아, 물론 그 정도는 끝났는데, 미적분을 파괴하는 두 가지 엑스칼리버라고 해. 한 게 로피탈의 정리, 한 게 도표 접근법.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얘 뭔데? 다시 하면, 부분 접근을 두 번 이상 해야 되는 분들을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 거야. 알겠지? 자, 어떻게? 이제부터 어떻게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외워서 해봐. 알겠지? 간다. 일단 저거 보여줄게, 저거. 1번. 자, 인테그랄. x 코사인 x dx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 원래 미분 넣고 적분 넣어가지고 적극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적어 미라고 적고 적을 적는 거예요. 알겠지? 미분할 놈 적분할 놈을 찾아 내리. 그거는 로다삼지랑 똑같아. 로다삼지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유리하고 왼쪽으로 갈수록 미분 유리하다고 그랬지?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정하면 돼. 미분할 놈, 적분할 놈. 자, 그럼 여기서는 다음 함수가 미분에 가까우니까 x를 여기다 적고 코사인 x를 여기다 적는 거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봐봐. 이 미분할 놈 있지? 계속 미분해, 여기다. 알았어? 끝날 때까지. 0 나올 때까지 계속 미분하는 거야. 봐봐. 너 미분하면 1이지? 너 미분하면 0이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되겠지? 봐봐. 적분할 놈이 있잖아. 얘보다 한 번 더 적분하기. 얘보다 한 번 더 적분하기. 자, 이 적분해봐. 사인 x지. 너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되지. 이렇게. 괜찮겠어? 한 번만 더 적분하면 돼. 미분보다. 되지? 그럼 봐봐. 오른쪽, 자, 오른쪽 봐봐. 오른쪽 대각선부터 플러스. 오른쪽 대각선 마이너스. 뿔바 이렇게 되는 거 되겠어? 그럼 끝. 봐봐, 너는 뭐야? 자, 곱해서 플러스거든? 곱해서 플러스니까 x 사인 x가 되고. 네, 다 왔습니다. 네, 곱해서 마이너스. 근데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x 있지? 마이너스 한 개 더 붙이면 코사인 x. 적근금이 하면 똑같이 결과가 나와. 자, 다시 자, 연습하는 거 연습하기. 자, 연습. 저 봐봐. 인테그랄 x 2의 마이너스 x dx. 너 미고 너 적이지. 괜찮지? 자, 그럼 적어. x 적고 마이너스 x 적어. 이렇게 0 나올 때까지 미분해. 자, 여기까지 끝. 다음 너 적분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2에 마이너스 x 된다. 되겠지? 해서 자 이거 플러스 자 이거 마이너스 괜찮아? 자 그럼 뭐야 지금? 자 곱하면 마이너스 x 2에 마이너스 x 자 곱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냐? 할만하지? 아 할만해? 아 별로 안 들어 별로 안 들어 자, 한번 더 보여줄게, 한번 더 보여줄게. 자, 자 x, 2에 3x, dx. 자, 한다? 얘 미분, 얘 적분. 그래서 x 이렇게 놓고. 너 계속 미분, x 1 이렇게. 너 적분, 3분의 1, 2에 3x. 9분의 1, 2에 3x. 곱해서 플러스, 곱해서 마이너스. 자, 곱해서 플러스 3분의 1 x 2에 3x 곱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1 2에 3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쉽지? 별로 어렵지 않아? 이거 3개 빨리 해놓고 쓸게. 거기 종이 공간비잖아 맞지? 공간비니까 그냥 해. 야 수민아 책 없냐? 어, 책 없구나. 아, 게다가 책을 잘못 들어갔네. 큰일 났네. 0이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건가요? 자 이렇게? 그건 좀 이따 알려줄 거야. 좀 이따 알려줄 거니까 뭐 1번, 2번, 3번만 다 알려줄 거네. 단계가 있어.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 이건 못 풀어. 이건 못 풀어 아직. 자 1번, 2번, 3번만 빨리 연습해줘서 빨리 연습해. 한 단계씩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놈이 두 번 접근하는 거고 어떤 놈이 한 번 부분 접근하는지는 이제 직관이 만들어져요. 문제 많이 풀어서. 실제로 얘가 이제 두 번 접근하는 거거든. 두 번? 보여줄까 한 번? 자, 적극음이라고 해보자. 자, 미, 독과 정, 너. 그럼 적극음이, 너. 적분, 너. 그대로, 마이너스. 적극, 그, 너, 미.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 한 번 더 해야 돼. 맞지? 지수당. 지수당.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또, 정 넣고, 너, 미 넣고, 그래서 마이너스 2 넣고, 적극음이, 적극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접근해. 근데 한번 이제 한다? 자, 그럼 너 이제 미 있고, 너 정 넣고, 자, x 제곱 넣고, 여기 이 x 2분할게. 되지? 계속 2분이지. 자, 2분, 2x, 2. 0 나올 때까지. 됐어? 다음 이제 간다? 너 적분, 너 적분, 너보다 한 번 더. 이렇게 가지.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자, 이거 플러스. 자, 플러스. 계산할게. 너 플러스니까. x제곱 2x 되겠고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2x 되겠고 이거 다시 플러스 해가지고 2 2x 플러스 11 된다. 되겠지? 응, 할 수 있어. 똑같으니까. 자, 이거 한 다음에 해도. 자, 너 미 놓고 너 정 놓고 자 시작. 이거는 자 2x 놓고 너 2 놓고 여기 접근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다시 접근하니까 플러스 코사인 x. 괜찮지? 자, 시작. 너 곱한 거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x 되겠고 너 곱한 거 마이너스 그래서 2x 사인 x 되겠고 너 플러스 해봐도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두 번에 쓸 수 있다고. 당연히 세 번도 돼. 세 번도 돼. 해가지고 지금 빨리 다시 연습해봐. 연습. 전에 접근하고 fx랑 2x승이랑 있을 때 2x승에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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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이렇게 했잖아요. 오 맞아 맞아 맞아. 저거 2x승이 아니라 저기 sin x로 했을 때는 그게 안 돼요? 어 당연히 안 돼요. 2x승은 안 돼요. 아 잠깐만 sin 잠깐만. 아 진짜 너무 모르겠네. 저 5번 저거 있잖아요. 아직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5번은 당연히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얘 있을 때 되는 거죠. 얘 이거 있을 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네. 다음 거 할게. 정답 6번. 6번? 이제는 그 0이 안 나올 때를 할게. 아무리 미분해도 0이 안 나오는 놈들이 있어. 알겠지? 걔네들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예를 들면 이거야. 지수랑 삼각이 곱해져 있으면은 이거 부분 적분에 무조건 두 번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좀 쉽게. 자. 지수랑 삼각이 곱해져 있으면 이거 접근할 때는 두 번 부분 접근해야 돼. 네, 지수랑 삼각은. 자, 일단 이거 적극음이로 보여줄게, 일단. 적극음이. 자, 너 적이지. 자, 너 미지. 자, 적극음이.
자, 그럼 너 적분하고 너 그대로 오고 빼기 너 적분하고 너 미분하는 거니까 코사인 x dx 괜찮지? 그럼 얘가 아직 해결이 안 됐지? 그래서 얘를 한번 더 적극 의미하는 거야. 너 정 놓고 미분 놓는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은 아, 적극 의미 너 적분 너 그대로 마이너스 2x 그리고 너 미분하면은 플러스 사인 x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전히 또 인테그랄이 해결이 안 됐거든? 근데 대신에 봐봐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 괜찮냐? 그 봐봐 이 새끼 봐봐 얘 있잖아 얘 지금 마이너스 이거거든? 얘랑 얘랑 봐 똑같아 다시 넘겨 넘겨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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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얘랑 얘만 남지 따라서 2x sin x 빼기 2x cos x 이런 식으로 돼 괜찮겠냐? 우리가네 그럼 봐봐 구하는 게 이었지 구하는 게 이었으니까 2로 나눈 거야 2로 나누고 부정적분이니까 C 붙이면 돼 이렇게 하고 괜찮겠어? 조금 복잡하지만 한 번 더 적분해야 되니까 복잡하긴 해 얘 도표 적분으로 끌게 도표 적분 나간다 자, 미 놓고 정 놓고 얘 미지 사인 x 너 적분 되겠지? 자 그러면은 봐봐 0이 안 나오면 정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0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잘 들어 적당한 타이밍에 끊어 맞지? 적당한 타이밍에 끊어야 돼 자 미분해봐 미분하지 맞지? 자 봐봐 얘 적분하고 너 적분하고 너 미분해봐 이거지 얘가 적당한 타이밍이거든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잘 들어? 그 적당한 타이밍은 직관을 만들어야 돼 얘 딱 말로 서술하기가 참 어려워 봐봐 만약 계속 미분해도 0이 안 나오면은 적당한 타이밍에 끊어야 되는데 얘가 적당한 타이밍이야 봐봐 이럴 때는 얘게 플러스 곱하고 알겠지? 봐봐 얘 마이너스 곱하고 이렇게 가로로 곱하는 거 플러스 알겠어? 알겠냐? 자 간다 그럼 너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너는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직관 만들자 일단 곱해 곱했으니까 2x sin x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2x 코사인 x가 되고 봐봐 이 가로로 곱한 거 있지? 가로로 곱한 거는 인테그랄이 붙어 알겠지? 가로로 곱한 건 인테그랄이 붙어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구나 아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있긴 있네 하고 인테그랄 붙이고 이 두 개 곱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이제 2x sin x dx 이렇게 되면 괜찮냐? 그럼 봐봐 얘랑 얘랑 모양이 똑같지?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거야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접근법에서는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적당한 타이밍 전부 다 정신 차려! 아이고 세상에 진짜 아, 이게 적당한 타이밍이야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에는 이거 보여줄게 인테그랄 인테그랄 ln x dx 자 이거 보여줄게 이거 우리가 외웠지? 이거 적분하면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야 이거 맞지? 암기해야 될 거는 나가 자 여기 뭐가 생겨져 있어? 여기 1이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미 놓고 정 놓는 거야 자 ln x 미에 놓고 1은 적분에 가져올게 되겠지? 너 미분해라 그치? 너 계속 미분하면 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0이 안 나와 자 적분해봐 x 너 2분의 1 x 제곱 땡땡땡 된단 말이야 알지? 그치? 그럼 봐봐 얘도 0 안 나오거든?
그러면 적당한 타이밍에 끊어야 돼. 여기 안 나오면. 근데 여기까지가 적당한 타이밍이야. 왜냐고? 봐봐. 곱해봐. 플러스야? 곱해봐.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 곱한 거는 인테그랄이 붙어서 나온다 그랬지? 해봐, 그러면. 자, 너는 곱했으니까 x, ln x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일단 붙고, 인테그랄 두 개 곱하면 1이지. 봐봐. 적분할 수 있는 꼴이잖아. 적분할 수 있는 꼴이니까 여기까지가 적당한 타이밍이야. 승민아, 어떻게 했냐? 어. 괜찮겠어? 괜찮겠어? 진짜 할 수 있는 거지? 한다? 자, 이거 ln x의 제곱이야. 1이 숨겨져 있어요. 1이 숨겨져 있어요. 되겠지? 자, 간다. 얘도 자, 이거 미 놓고 정가. 괜찮지? 자, 미 놓고 정가 이렇게. 자, ln x의 제곱이 되고 너플 이 되는 거 이렇게. 되겠지? 자, 미분해봐. 2 ln x 곱하기 x 분의 1 되고, 너 적분해봐. x 뭐 2분의 1 x 제곱 땡땡땡 뭐 땡땡땡 될 거 아니야? 맞아? 여기까지가 적당한 타이밍이야. 여기가 적당한 타이밍. 왜? 봐봐. 곱해봐. 그럼 ln x만 남잖아. 또 우리 인테그랄 ln x 할 수 있잖아. 여기가 적당한 타이밍이야. 그래서 간다. 자, 이렇게 곱한 거 플러스 따라서 x ln x의 제곱이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2의 인테그랄 ln x dx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ln x의 제곱에 또 알잖아. 마이너스 2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괜찮겠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것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쉬고 가자. 알겠지? 야, 정현이 좀 자기 냅두자. 야, 뒤에서 아주 그냥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다 세상에. 진짜 세상에 너 좀 졸리지 너도. 좀 자. 아유 세상에 무슨 복수. 맨날 20분 시작하면 아주 그냥 헤드뱅이면 그냥. 아이고. 자, 구멍간다. 마지막. 자, 인테그랄 2x sin 마이너스 코사인 dx. 예약해. 아이고 무심히 생겼어. 근데 지수삼각 부분 접근 두 번 해야 돼 이 새끼들. 간다. 근데 이거를 부분 접근하면 존나 피곤하니까 아, 도포 접근한다고 이거. 이 정도 놓고 자, 저기다가 익스퍼네이션 놓고 너는 sin 마이너스 코사인 놓고 되겠지. 자, 시작. 너 미분해봐. 코사인 플러스 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그러고 2x 2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적당한 타이밍이야. 왜요? 나 이거 곱해봐. 얘랑 비슷한 거 나오지 않니? 맞지? 이거 곱하면 얘랑 9구만 다르잖아. 맞지? 간다 그러면 봐봐. 곱하면 플러스지. 나 플러스니까 나 출발. 익스판셜 x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자, 이거 곱한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2의 x 되겠고, 자, 마지막 내가 곱한 거는 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를 달고 인테그랄에다가 너 이제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2x dx가 되는데, 이거 안쪽에 집어넣으면 너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러면 뭐야? 뒤져? 혹시 계산 잘못됐나? 잠시만, 안 되는데? 꿀막 뿌리네. 이거 비가 넣어버려. 미안.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dx. 자,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이거 넘겨 있지. 오, 넘겨. 보고만 다리지? 보고 넘기면 없어지고 2 이렇게. 자, 그러면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플러스 10 풀면 돼. 괜찮겠냐? 여기까지. 자, 자, 10분 쉬고 가자.
존나 졸려. 나 존나 미안해 지금. 아 씨. 정현아, 정현아 정신 차려. 용사 일어나세요. 야, 정현아 일어나. 정현아, 민경아 일어나. 정현아 일어나. 미안해. 존나 재미없었나 봐. 할 말이 없다. 접근하고 7번 접근하고 8번 접근하고 9번이 뭐였냐? 9번이 이거 4개 빨리 접근해보슈. 4개 빨리 접근해보슈. 4개 접근해보슈. 다음 쉬는 시간 줄게.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응? 왜냐면은 제가 일단 로그아웃가 이분 쪽이 가까우니까. 일반적으로 상담도 다양한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차라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들 때문에 그렇게 해줘. 네. 너무 쫀쫀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접근 안 하죠. 어? 더 이상 안 하죠. 더 이상 뭐에 접근 안 해? 10 그런 거 없는 거. 아, 10 어디 없어. 아니. 리오레 가죠? 아, 미안해. 알아들어 버렸어. 가죠. 3인 판타장. 나 선생님 캐리 해줄게. 아, 너 이렇게 족밥 들여가지고 안 되겠다. 네, 근데 진짜 하긴 해요. 저녁에? 아니 너 미드럼 그러잖아. 저희의 아지르 야스오 조합을 아시나요? 저는 끝내는데 다행히 이제 너네 아직도 야스오 하고 있어? 아니 너는 어떻게 아직도 야스오 하고 있어. 진짜 내 정말 근데 너 같은 놈 처음 봤어. 지 야스오 공수했다고 해가지고 그지? 지 여자친구 막 서포터 시키고 막 에어컨 있는 서포터 시키고 야 무슨 몇년도다 진짜. 그래 승민아 네가 짱이야 진짜. 졌어. 모든 승부에서 졌어. 하자 이거 야 육사이 그냥 가능하겠지 이런 거. 육사이? 육사입니다. 어? 야 진술한 한박이지? 적극금리보다는 도표적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자 B 좋고 정도 좋고 너가 익스판션 EX 너 사인 X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너 적분하면 2분의 1 EX 4분의 1 EX 4X EX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 적당한 타이밍 왜? 곱하면 얘가 나와. 자 갑니다. 야, 그럼 저 준식은? 자. 얘는? 자, 이거 곱해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2분의 1 sin x 2의 dx. 아, 지워야겠다. 됐지, 이렇게?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 cx 그리고 2의 2x 그리고 곱해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4분의 1 2x sin x dx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넘겨 이제 넘겨 넘기면 이거 없어지죠. 여기 4분의 5가 되죠. 5분의 4를 이렇게 따라서 5분의 4를 곱하면 x는 5분의 4에 2분의 1 2x
사인 x 어우 뭐라고 그래서 뒤에 2x 코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지. 그렇지. 되겠지. 뭐 보기 있는 것도 할 수 있겠냐 이제. 거기 해봐 그냥. 어디부터 내가 거기 육사력부터인가? 육사력부터 한번 이제 적부금이 도표적분법 마음껏 써가지고 한번 부분적분법 적분 좀 해보자. 육사력부터 출발. 육사력부터 출발. 자는 거 아니지? 어, 아, 왜 나 의심이 많아.
얘들아 이제 야 집에서 계산 좀 많이 해보세요. 663번지 종잡품 갑시다. 인테그랄 여러 개가 나오면 성질상 거 있잖아. 필기하고 빨리 필기. 필기해 빨간펜으로. 자 우리 나머지 성질은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두 개만 다시 한번 복습. 자 첫 번째. 자 A부터 B까지 자 F 플마 G DX 있어. 자 그럼 너를 쪼갤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어. 역으로 이게 구간 같으면 덧셈 뺄셈에 대해서 합칠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이거 하면 되지 이거? 구간이 같네. 그러면은 알베이끼리 합치거나 뺄 수 있지. 자 그럼 너 이렇게 돼. 자 너 인테그랄 자, 1부터 2까지 자 x제곱 플러스 3x 두 개 빼봐. 두 개 빼면 뭐야? 3이지 이렇게? 그래서 자 이거 x, x 플러스 3이니까 부분분수 되지. 부분분수 자 그래서 1부터 2까지 너 쪼개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dx 이렇게 해서 적분할 수 있는 꼴로 바꿀 수 있네. 자 적분 시작. 적분하면 ln 절대값 x 빼기 ln 절대값 x 플러스 3 플러스 c 자 근데 아이고 1부터 2까지네 소리 정답문이었지? 자 1부터 2까지 그래서 2 넣고 1 넣고 빼면 돼. 자 2 넣자. 2 넣으면 ln 2 빼기 ln 5 자 1 넣으면 더 0이고 플러스 ln 4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지. 자 두 번째 성질이 뭐였어? 다 기억나지? A부터 B까지 F 더하기 자, B부터 C까지 F 더하기 C부터 D까지 F는 맞지? 맞물려서 다 없어져가지고 자, 인테그랄 A부터 F, D까지 맞지? F 이렇게 쓸 수 있다 맞지? 비접근호수로 바뀔 때 근데 용역사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능하겠지. 아, 존나 쉬울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좀 하자. 약간 거기 풀어, 그냥. 용역법부터 풀어. 용역법부터 풀어. 용역법부터 정적분 좀 하고 갑시다.
안 되는 거 질문 좀 해. 넘어가자. 이제 80이면 벨트 좀 쳐봐야 돼. 벨트 쳐봐. 벨트 쳐놓고 이제 좀 꺼내보자. 이만큼 표현해. 에펙스와 개포만는 잭슨 조선의 이야기 전에 보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 1번 양변 전적분을 할 수 있다. 양변 정적분을 할 수 있다. 언제나 역시나 항등식은 늘 정적분이 가능해. 그래서 지금 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정적분 할 수 있다는 거야, 양변.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거 양변의 인테그랄 겁니다.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이렇게. 충분히 걸 수 있지, 저거 알고 싶어. 양변 정적분 늘 가능하다. 항등식은 무조건 가능하다. 마음껏 걸어라 정적분을. 두 번째야. 뭐 얘랑 이제 하면 되지 맞지? 자 얘랑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맞고. 자 이름만 좀 쳐내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봐봐. 자 이거 보자.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치환적분인가 봐. 치환적분. 괜찮겠지? 자, 치환 적분인데 치환 적분이 뒤에 나오니까 이걸 먼저 알려줄게. 나중에 치환 적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오도록 하자. 자, 두 번째는 적분과 대칭성. 자, 두 번째 적분과 대칭성이야. 얘들아, 얘랑 같다는 걸 이해해. 얘랑 같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같아, 얘가. 내가 뭐냐면, 얘는 뭐 하는 거지? 얘를 있잖아. 마이너스 x 붙였으니까 y축 대칭하는 함수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봐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게 y축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8이고, 이게 8. 자, 여기 fx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를 대칭시켜. y축 대칭시켜. 이게 바로 f 마이너스 x. 괜찮아? 자, 그러면은 이 원함수를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한 거랑 얘 대칭시킨 놈을 마이너스 8부터 8까지 한 건 같지 않을까? 맞지?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도 되잖아. 괜찮겠어? 얘랑 같으니까 얘랑 같다. 그래서 야, 진짜 중요해. 야, 적분과 대칭성 얼마나 중요한지 니들이 두 번째 수학 2에서 배웠잖아. 대칭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속도가 엄청 빨라진단 말이야. 괜찮겠지? 적분과 대칭성. 그래서 얘랑 얘가 같구나. 이 직관을 이 문제를 통해서 빨리 만들어. 다음 계산하자 이제 이거. 계산할 건데 무함수지? 무함수야 무함수. 무함수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2.
0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2분의 x 제곱을 써야 된다. 무엇입니까? 자, 지우고만 해. 지우고. 계산. 자, 계산하자. 일단 속적분 2 되겠고 겉적분 사인 2분의 x 0부터 파이까지 되는 거고 계산이 2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2였어. 교훈을 빨리 두 개를 배워가자. 일단 첫 번째, 황금식은 양변 정적분이 가능해.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지? 그러면 얘를 정적분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야 돼. 1번이었어.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겠지? 첫 바퀴니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두 바퀴째 때는 막 금 말해줄 거 아니야. 함수를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기본적인 사항들. 그 중에서 거의 1순위야. 이 새끼 대칭성을 파악하는. 그래서 얘 뭐 정대칭이니 y축 대칭이니 원점 대칭이니 파악해야 된다고 합니다. 함수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대칭성 진짜 중요해. 그래가지고 얘랑 얘가 같구나. 나도 그 문제를 보자마자 파악해야 돼. 그 직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 문제를 파악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얘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꼭 필기하고 필기하고 반드시 다시 풀기를 추천할게. 알겠지? 그럼 연습 좀 할까? 이 영상 한번 연습하자. 6, 7, 6부터 해봐. 오케이. 6, 7, 6부터 좀 풀어봐. 그지? 공식 안 되면 다시 변형해가지고 접근해야 돼. 공식 안 되면 다시 변형해가지고 이때 시간 때는 이걸 이렇게. 응. 그거 되냐? 알았어. 이거 접근하기 사인 제곱이. 오 진짜네. 그렇죠. 이 정리 접근한 거 맞아요. 정리해서? 어 잘했어.
여기 85 가자.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역함수의 넓이라고 부르는데, 자, 1번 일단 그래프로 이해해볼게. 그래프로 그래프로 이해해보자. 네. 이렇게 있어 함수가. 어, Y 넓이 X야. 자, 여기 A야. 자, 여기 B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F, A. 자, 여기는 이제 B, F.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어디냐면 여기인데, 역함수가 뭐지? 역함수가 뭐야? y는 x1이 있지만 다시 그렇게 말해서 말라고 말했지. 역함수가 뭐야? 원함수. 원함수. x 그렇지. 원함수의 x 까먹지 마.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그치? 어. 양심이 있어서 좀 외우니까 더 가. 자, 이 y값 c 바로 우리가 원함수라고 부르는 거니? y값 맞지? 여기 x 넣었을 때 x 넣었을 때 나오는 이 y값 이거 원함수를 한다고. 맞지? 자, 그 역함수는 뭐야? y랑 x의 역할이 바뀌었어. 바뀐 함수야. 그러니까 뭐야 이번에? 자, 이게 y 맞지? y를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이 x, 이 길이를 우리가 역함수를 한다고. 괜찮겠냐? 이게 역함수야. 이게 역함수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GY라고 하잖아. 맞지? G가 역함수라고 했을 때. 야, 근데 이치를 하잖아. 맞지? Y는 FX에 가면은 니들 이거 자리 바꾸잖아. 바꿔가지고. 맞지? GY는 X에 이렇게 하잖아. 맞아? Y 넣었을 때 나오는 그때 X 값을 역함수로 한다고. 괜찮겠니? 야, 그럼 이게 원함수의 넓이잖아. 맞지? 이게 원함수의 넓이잖아.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당연히 역함수 넓이지. 맞지? 예. 대구하자. 예, 대구하자. 일단, 그래프로 구한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 공식 암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그려,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충분히 이놈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많이 그려야 되는데? 아, 가자. 얘는 어떻게 구해? 여기 사각형. 사각형. 이 사각형 맞지? 이 사각형 맞지? 이걸 빼는 거야. 이거 노란색을 빼는 거야. 알지? 노란색을 빼. 알지? 노란색을 빼. 노란색을 빼고 마지막 얘도 빼. 얘도 빼. 녹색 빼. 녹색. 녹색을 빼. 녹색을 빼.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저 원하는 역함수 넓이라고 합니다. 괜찮지?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이 그림을 그려. 알겠지? 어떻게? 사각형에서 조그만 사각형 빼고 이렇게 빼면 돼. 자, 구할게. 얘 뭐야? 얘 넓이 뭐야? 얘 B지 맞지? 그러니까 F B지. 그래서 이거는 B F. 괜찮겠어? B F. 이건 뭐야? 이거 A. 이거 FA.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AF. 괜찮겠어? 그리고 이건 뭐야? 정적분이지. A부터 B까지 F 정적분.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한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의 넓이. 괜찮겠어?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외워, 못 외워. 그렇지. 근데 외울 수 있어.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외울 수 있어. 머릿속에 큰 사각형 BFB, 작은 사각형 AFA 빼고, 그러니까 정적분 A부터 B까지 정적분 뺀다 하면은 공식 암기가 됐어. 괜찮겠어? 그래서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이거 역함수란다. 역함수 이 역함수의 넓이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 수 있다라는 거 명칭. 되겠지? 그래서 1번 원칙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다. 10으로 풀어볼게. 10으로 한번
한번 써볼게. 식으로. 자, 이게 식으로 써볼 건데, 식으로 쓰면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 혹시 까먹었을까봐. 까먹었을까봐 잘 표시해드리겠어.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다시 이렇게 했고, 우리가 여기 넓이 있잖아요. 넓이. 이 넓이는 이 사각형을 다 모으는 거야. 이 사각형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모으는 거야. 조그만 사각형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모으면 이 넓이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쓰지? 자, 이 조그만 사각형, 이 높이가 바로 함수값이야. 함수값. 맞지? 함수값 fx 되는 거고, 여기 밑변의 길이는 x를 잘게 쪼겠다 그래가지고 dx라고 하지. x축을 잘게 쪼겠다 dx.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냐면 fx dx 이겠지. 괜찮지? 정민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얘를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인테그랄이 뭐였어? 리미트 시그마. 무한히 모으는 거야. 이 직사각형을 a부터 b까지 무한히 모으면 넓이가 되지 않겠냐.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봐봐. 간다. 얘도 마찬가지야. 모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없이 모으는 거야. 여기 뭐였어? 여기 FA지? FB지? 한없이 모으는 거야. 괜찮겠냐? 돼? 정민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그치?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있잖아, 거기 있어, 거기. 나 이거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이 거기 어디 있냐면은 어디서 있어? 몇 페이지야? 2페이지인가 봐요. 아니 3페이지, 3페이지. 야 3페이지, 3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돼. 자, 한다 하면 자 얘를 모을 거야. 얘를 모을 거야. 알겠지? 자 얘를 모은다. 자 이거 길이 뭐야? 길이 뭐야? x, x, x. 맞지? x 축의 길이잖아. x 축의 길이. 자 이거 y라고 하듯이 맞지? y라고 하듯이. 자 x야 이거 x. 되겠냐? 되겠지? x야. 자 이거 이건 뭐야? 말해봐, 이거 뭐야?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X축을 잘게 쪼개서 DX잖아. 그럼 이거 뭐겠어? DY잖아. 괜찮겠어? 그래서 그거 모으는 거야, 됐지? 자, 써. 맞아? 자, XDY. XDY. 괜찮겠어? 자, 이 함수에서, 맞지? 이 A부터 B까지야. A부터 B까지 이동을 모으는 거야. 알아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해서. 근데 봐봐. 여기는 X고 여기 변수가 지금 Y지? 바꿔줄게. 바꿔줄게. 여기서 이 FX 있잖아. Y는 FX이죠. Y는 FX.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야? 얘를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우리가 DY, DX는 f 프라임 x 이렇게 되지. 괜찮겠어? 그럼 봐봐. dy 여기 넘기면 dy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괜찮겠어? 그래서 여기 dy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자 a부터 b까지 x 곱하기 f 프라임 x dx가 된 거야. 괜찮아? 야,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요해. 이거 나오면 역함수구나라고 생각해. 역함수 넓이고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나오면 역함수 넓이구나라고 생각해. 되겠지? 계산할게. 계산할게. 다 간다. 어떻게 계산? 이 자 부분적 방법. 자 간다. 적근이 적분해. 적분하고 너 그대로 놔. 빼기 그대로 놔. 너 미분해. 그래서 이렇게.
어디?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자, BFB 빼기 AFA 빼기 A부터 B까지 FX, DX 해가지고 10으로 증명 완료. 되겠어? 할 수 있겠어? 다시? 아, 15, 다시 모아, 알지? 모아 모으는 거야. 정렬 똑같아, 똑같아, 맞지? 이거 Y 곱하기 DX 모았지? Y 곱하기 DX 모았지? Y 곱하기 DX 모은 거야, 이 두 개까지? 얘도, 맞지? 이제 어. 이 자료 표면에서 이 A부터 B까지 이놈들 모은 거야, 알지? 자, 하나 모아 A부터 B까지 이거 직사각형 모아. 이거 가로 길이 X, 세로 길이 DY 모아, 이거 X 곱하기 DY 모으라.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이지? 여기까지만 하고 쳐? 어. 자, 근데 변수가 달라. 변수가 달라? 그럼 이거 관계식이 어딨어? 여기 있어. 알지? 여기 있어. Y는 X. 자, DY 만들어내는 거니까 X에서 미분해. 이렇게 되고. 넘기면 F'X DX가 되는 거니까 너 대신에 F'X DX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 너 이제 뭐 한다고? 부분적분. 여기 1 넣고 정 넣으면 BFB, AFA, A부터 B까지 FX, DX. 다시 포인트 정리. Y축 변수. 근데 이거 실제로 두 번째 좀 어렵겠지? 근데 포인트만 기억하자, 포인트만. 일단 역함수의 넓이는 어떻게 하나?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다시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아, 뭐 큰 사각형, 작은 사각형, 정적분. 아, 빼서 풀라고. 알겠지? 다시. 역함수의 넓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첫 번째 포인트였어. 두 번째 포인트는 시골 증명하면 좋겠지만, 정말 고맙겠지만, 아마 못할 것 같아. 존나게 까먹을 것 같아. 대신 이것만 기억하자고, 얘들아. 이것만 기억하자. 이게 역함수의 넓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역함수의 넓이야. 부탁할 게. 두 개만 기억하자. 이제 역함수의 넓이는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그리고 X, F'X. 아, 역함수의 넓이구나. 이것만 좀 기억하자. 알겠지? 그럼 이런 데 쓸 수 있단 말이야. 아, 이 새끼 구하래. 이 새끼 구하래. 그러면 얘를 부분적분 해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고, 어? 이게 역함수의 넓이네? 아, 여기 구하는 거구나. 어, A부터 B까지 여기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큰 사각형에서 여기 빼고 여기 빼서 구하면 되겠구나. 그럼 풀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문제 좀 더 풀게. 자, 10분 후에 보도록 합시다.
모의고품 A컷이 95.5였으니까 안 되는 거고 85가 다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너도 모이지 않았어. 다음 번에 붙잡아. 다음 번에 만 원은 여기 이제 가는 거야. 내가 진짜 얘기한 거. 근데 나 그거 못 틀려주고 직접 안 와. 이거 못 틀렸을 것 같아. 나는 며칠 틀렸을 것 같고. 112번? 네, 렌트에게 뭐 끌리고. 렌트를 어떻게 뜨냐? 그 렌트 어려워가지고 다음 주에 넘는 거 이제 다음 주에 지키고. 자기? 아니 렌트 문제 어렵게 했던 건 인정이 아니야. 인정 못하겠네. 아, 문항에서 두 개 틀려가지고 대단하다. 언어와 매체 시험인데 왜 문학 쳐내냐? 근데 작년에도 국사 시험이었는데 문학에서 다 하지. 나 문학이 제일 싫어. 근데 영어도 커. 내 생각에 언어보다 더 빡셀 것 같아. 뭐가? 영어 커. 몇 점 예상하시나요? 1등은 한 95, 96? 아니, 내가 하고 2등은 80? 90? 88, 90? 88, 90? 아, 근데 영어 생각하면 영어는 전체 아니냐? 우리 문과 형님들도 들어가시잖아. 어디? 문과 형님들도 영어 같이 갔어. 근데? 형님 첫이 널널했어. 너 왜 형님이야? 깔아주시니까. 아, 오케이. 아, 진짜 이거 무조건 없거든, 현실에. 아니, 그러면 이번 시험 1등급 없는 거 아니야? 네, 1등급 하시려고 오신데. 1등급 하시려고 80점 가봐요? 뭐라고? 근데 뭐가 없어. 근데 내가 80점 이야. B가 이거. 점수 들어가주면 똑같이 80점 들어가자. 나 걱정하고 그니. 아니 3학년 올라와서 0 찍나 7하냐? 아니, 물리에선 5개 찍고 수학에서 5개 찍고 수학에서 2문제 찍고 아니 수학에서 2문제 찍고 나 지금 했는데 하나도 맞은 게 없어. 나 수학에서 하나 기부에서 하나 2등만 그냥 찍나 없어야 돼, 그냥. 뭘로 해야 돼, 다. 올 서답형. 올 서술형. 서답형도 찍을 수 없을 수 있어, 저. 근데 그거 답이 좀 뻔했어. 아니, 나 48로 갔거든. 48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48 나와? 너는 어떻게 했는데 58 나오는 거야? 어, 2분의 5. 2분의 5? 그냥 스절이어서? 어. 아, 맞네, 48이 안 되네? 4분의 2니까 2분의 1로 되니까. 아, 너무 호소했다 이거는. 아, 진짜 아쉬운데. 이거는 찍어서 맞추는 거 실력이었어. 그 문제 찍어서 맞춘다? 그럼 그냥 경지하라 그래. 박병아? 그치, 없겠군. 학교에서 풀어봤더니 병아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 진짜 어떻게 풀냐. 그 시간 안에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딱 보고 나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찍어놔. 보자마자. 나 괜히 한 3분 썼다가 16번 못 그리고 지금 16번 아껴둔 거 까먹고 뭐 뭐해. 아니 나 4번 11번 틀렸다고. 아니 근데 4번 틀린 건 심연이야. 이거 잘 틀리고. 아. 답은 인정하겠는데 11번은 진짜 억가이. 11번 뭔지 몰라. 봐봐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16번 중에서 11번은 처음이었네. 그래 그냥 걔 어이없다니까. 그니까 뭔데 이거 계산하는 문제. 답이
2..2..뭐였거든? 아니 답이 2..2..뭐였어 근데 난 2..2..뭐로 해서 틀렸어. 아.. 심심 니가 봐가지고 난 그거 틀린 줄 몰랐어. 점수 듣자마자 어때? 왜..왜.. 제 예상보다 좋다는 그리고 몇 점? 84 4? 아니지 좋지. 에이씨 130 4번하고 11번은 솔직히 그거 제외하고 배제하고 일찍만 했으면 너무 삐딱합니다. 난 일찍만 안 돼. 난 일찍만 안 돼. 솔직히 근데 무슨 소리야? 오늘 20분 30분 일찍만. 난 진짜 할 것 같아. 영예부수가 9에 3점이잖아. 10에 3점. 900개네. 그럼 잘 써봐라. 에이. 네. 다시 시작해. 수시트, 개인. 수시트, 관리인. 나 수시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가르고 모으세요. 나 영어 고춧가루 뿌린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진짜 영어 좋겠어. 나 40점이나 넣었으면 좋겠어. 너 진짜 큰일 났어. 아니 객관식은 더 맞아야지. 소수는 그냥 더 나갔다 써. 다음에도 더 다음에도 쉽게 낸다는데 넌 진짜 큰일 났어. 다음에 100점 맞으면 그래도 어떻게 봐. 다음 100점 맞으면 2등급? 2등급 안 되잖아. 80 아래는 80 말하면 그것밖에 안 돼. 80 말하면 2등급 안 돼. 다음 주에. 아니, 그래도 8. 한 70. 최소 78.5거든. 아, 근데 진짜 선생님 개구하게 해주셨다니까. 아니, 내가. 나도 나 열심히 찾아봤거든. 그거 좀 약간 뺐을만한 포인트가 없거든. 아니, 그래도 맞게 해줘. 아, 진짜 약간. 근데 자동차를 자동차로 써버리거나. 그런 상황은 복구가 안 되잖아. 어? 이셀프 쓴 애 있었는데 걔 부분 점수 받은 것 같은데. 단어만 잘 골랐으면 되는데. 너 이셀프 쓴 애 실시간으로 점수 깎였다고 복구 당하면 복구됐던 것 같아. 80 넘으면 최고? 그냥 평균을 대충 90 정도 만들면 이름이 되네. 다음에 100점 맞는 거 뭐 상수야? 알았어. 이번 소수는 개시험. 나 이거 객관식의 신인데 다 외워버렸거든. 어? 아 이번에 솔직히 영어 100점 맞을 만 했는데. 너 객관식 다 왔어? 아직? 나 하나 틀렸던데. 어떻게? 몰라. 원래야. 아니 나 같이 좀 했을 때 다 맞았거든. 그래서 나 이거 마킹 실수. 아니 솔직히 틀릴 게 없었거든 객관식. 한 3, 7년 때 한 들어봤지. 영어생활 다 했을 것 같아. 영어생활 그냥 외우지 말라고 해. 근데 외워서 득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 사실 영화나 외워서 틀리면 바로 틀리면 뭐 그래요. 그렇게 뒤에서 두 번째 The Tendency 소통을 보고 왔다는데 그 첫 번째 문장 공통 들어갖고 거기 들어갖고 들어가면 그래 뒤에서 두 번째 뭐하냐 그거 말고 나 근데 뭐 틀린 거 에이 아니 나 그거 아예 약간 다르게 생각했어. 근데 기아 3학년이 높고 싶다는데. 나도 오 파인. 근데 기아 배점이 개 문제가 적긴 했어. 되게 서술형의 패션이잖아. 6점 얼마? 8점 얼마? 6점인가 패션이 어려운 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안전하고 재밌게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게 너무 쉽겠군요. 물리 평균 몇이냐? 40. 40이나 돼? 근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형아 정신 차려! 평가 과목에 정신 차려! 이게 2가 넘어. 아니 작년에 쐈고 40 반 나왔는데 그거 진짜 어이가 없다. 정석은 터프 내는 게 없다. 끝나고 지나가고 싶다. 어제 물리 두 시간 했는데. 자, 역함수 공부합시다. 역함수. 역함수. 자, 역함수의 넓이 나왔지. 역함수의 넓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자. 이게 1, 2, 2지. 이게 이제 이거야. 2가 되겠고, 2의 제곱 되겠지? 2의 제곱. 됐으니까, 원함수, 여기 넓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 역함수, 2부터 2 제곱까지가 여기다.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전체 큰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 빼주면 되겠지? 아, 큰 사각형 2, 2의 제곱, 작은 사각형 빼기 2 해서 3번 빼면 되겠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거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다 풀 수 있겠냐? 다시 할 수 있겠지. 해라 빨리. 686부터 한번 해라. 686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거 그 2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3초만에 뜨는 거 맞아요? 3초만에 뜨는 거? 그게 그거잖아. BFB 빼기 AFA잖아. 여기 열고 가요. 다 풀려요? 아니 아, 수업 듣네, 또. 2, 2 곱하고 2, 2 곱하고 2, 2 되게 내리에 강력하게 바뀌어. 자, 이제 치안작품법 배우자. 정적분과 치안작품법. 저거 1번이지. 저거 두 가지로 풀어볼게. 자, 1번. 자, 교과서적인 방법. 정석적인 방법. 정석. 자, 이거 치안작품이지? 이거 미분한 게 여기 있네? 치안작품이야? 미분한 게 곱해져 있으니까. 자, 치안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1 t로 치안하는 거야, 이제. 자, 미분합니다. 자, ex, dx는 dt예요, 이렇게. 해서 2 넘겨서 이렇게 2분의 1t로 바꿔주면. 대입해, 저식에다가. 자, x, dx겠지? x, dx? x, dx가 2분의 1t니까. 자, 2분의 1, dt가 되고. 자, 너가 t라고 그랬지? 나 t라고 그랬으니까. 저거 2의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이제, 인테그랄의 변수가 t로 변했거든.
7로 변했으니까 여기도 T값을 적어줘야 돼. 자, T값 적어주자. 봐봐. X가 0일 때 0 넣으면 그때 T값은 1. X가 2일 때 여기 집어넣으면 그때 T값은 5. 됐지? 적분하면 되지. 2분의 1. 그냥 하시면 돼. 됐지? 그래서 끝. 괜찮지?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거 구간 바꿔주는 거 있지 말지? 오케이. T1까지는 좋아. T1까지 좋은데 이게 T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T값. 그때 T값 넣어줘야 되겠지? 그때 T값. 여기 X를 넣어서. 근데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T1 적분은 되도록이면 빨리 암산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굳이 T1 안 하고 풀면. T1 안 하고 풀면 이렇게 풀면 돼서. 자, 0부터 2까지. 자, 여기 2를 붙여주면 이렇게. 2를 붙여줘. 그럼 뭐야? 괜찮냐? 헷갈리면? 헷갈리면? F로 바꾸면 되지? 여기 F 프라임이 되겠지. EF, F 프라임. 그거 적분한 거야. 이게 X제곱 플러스 대신. 괜찮지? 아, 바로 온 거야, 바로. 어, 맞아? 치아 안 하고. 맞아? 어. 너 미분한 게 얘잖아. 이게 F제곱, F 프라임, F, 너 미분한 이거잖아. 그래서 바로 적분해가지고 2 넣고 0 넣고 빼면 돼. 괜찮겠냐? 2번 해볼게. 2번. 자, 2번.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아, 2부터 3까지. x 루트 x 마이너스 2dx야. 적분하자 이거.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암산 못 하겠어.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자 그러면. 치환하자, 치환. 합성하면 되지. 루트랑 원 1차 합성했으니까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 합성하면 되니까 T로 치환하자. 자, 이 루트는 웬만하면 제곱한 다음에 미분하게 나왔다 그랬지. 자, 미분해. 미분하면 dx야. 더 미분하면 2t dt. 이렇게. 자, 그럼 넣자지. 자, 인테그랄. 자, dx가 2t dt니까 2 넣고, t dt 넣어주고,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가 t라고 그랬지. t니까 t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 이 x는 어딨어? 여기 x 여기 있지. x가 t 제곱 플러스 2거든. t 제곱 플러스 2. 따라서 여기다가 t 제곱 플러스 2를 넣어주면 돼. 자, 이제 적분 변수가 t로 변했기 때문에 t 값 넣어줘야 돼. 여기다 2를 넣으면 그때 t 값은 0. 3을 넣으면 그때 t 값은 1. 이렇게 해서 이 적분하면 되나. 자, 2 써주고. 0부터 1까지 암산할 수 있지? 4분의 1. 아, 이거는 3분의 1. 적분 변수 조심해. 가능하겠냐? 별로 어렵지 않지? 해보자 한번. 여기 689부터 계산해봐지. 689부터 계산해보세요. 종현아, 또 왜 이렇게 눈 여기 또 쳐져, 쳐져. 네? 여기 쳐져. 피곤해. 여기 뭐 있는 거야? 응. 더 괘씸해. 형이 앞으로 여기 잘 때마다 좀 깨워줘. 네? 알지? 네. 딱 봐 한 대씩 때려. 좋은 친구인 거야. 알지? 원래 너 견제하려면은 안 깨우는 게 나아. 그럼 같이 대화가지고 그래가지고 딱밤 때려주면 돼. 좋지? 쎄를 때려, 알겠지? 저 쎄? 충분히 쎄? 그도 봐. 그치?
구멍 뚫릴 정도로 때리면 안 돼. 저 이상한 거. 야, 뭐 계속 안 되는 거 지금 얘기 좀 해. 야, 민규가 계속 안 되는 거 있어? 다시 설명해줘. 뭔 얘기야? 아, 5분의 1이네? 아, 진짜네. 아, 씨. 이런 실수는 할 수도 있고 하잖아. 어. 하야, 그거지. 또 나중에. 아휴. 니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이거, 방귀 낀 놈이 손내기라는 말이 있지. 예전에 왜? 뭐, 질문 있어? 다 티로 바꿔야 돼. 티로 바꿔야지. 뭐래, 티로 바꿔야지. 이 적분한 부분 있었지 않았어요? 어, 저 보내야지. 사인 X를 T로 치워놓으면 되지. 아, 치워놓을 거야. 어, 치워놓을 거야. 어, 좀 봐. 너가 알고 먹으려는 거 아니야? 또? 어, 물론. 물론 이렇게 공식이 있긴 해. 날로 먹으면 좋아하는 거. 저희 앞으로 이제 날로 먹을 때마다 한 대씩 때려. 알겠지? 풀이 본 다음에, 어? 시계 안 걸면 때려. 어, 그럼 정의만 맞고 살 순 없잖아. 말고 교육 과정에서 빠지긴 했어. 하지만 내신에는 있어. 그 이유 묻지 말고 뭐 삼각함수 합성처럼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 암기해 그냥. 자, 봐봐.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꼴이 나왔어. 문제 이게 있는 거야. 이렇게 보이지? 괜찮아? 이거 4의 제곱 빼기 x 제곱인 거니까 이런 게 나오지. 나오면 욕심에 x를 4 아니요, 얘 틀리죠. 어, 저걸로 왜 취하는지. A 사인 X로 취하는. 아니, A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자, A 사인 세타로 취하는 거야.
이 꼴 나오면 X는 A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거야. 그리고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설정. 이렇게. 왜 네, 이거는 1대1하면서 만들어주려고 그래. 1대1하면서 이렇게 되거든. 네, 삼각함수가 이 사인 함수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자, 1대1함수가 되고요.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이유는 묻지 말고 어차피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테크닉을 생각하고 암기해. 그냥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저거 접근할 수 있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야. 두 번째야, 만약에 a제곱 플러스 x제곱이 나오지, 이때는 x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한다. 알죠? 이때는 정의역, 이때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여기서 탄젠트는 여기서 정의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거. 괜찮겠지? 빨리 암기해. 자, 문제에서 이거 나오면 a 사인 세타 치환. 문제에서 이거 나오면 a 탄젠트 세타 치환 하는 거야. 됐지? 자, 시작. 시작. 자, 보이지? 4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면 x를 4 사인 세타로 치환한다. 자, 시작. 인테그랄. 인테그랄. 아니, 좀더 쓰고 치환. 했지, 했지. 이거 치환 적분이니까 여기서 미분. 여기서 미분하면 dx는 4 코사인 세타 d세타. 다 대입해지. 저거 x 있지? 다 세타로 바꿔. 출발. 아, 인테그랄. 이렇게. X가 4 사인 세타지, 이거. 너. 그럼 이렇게 돼. 4.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1. 그리고 DX가 이거지. 너. 4.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돼. 자, 정의역이 이제 변수가 세타로 바뀌었으니까 세타로 바꿔줘야 돼. X가 뭐래? 2라고 그랬지. X가 2. x 2면 뭐예요? 6분의 파이 맞지? 삼각방정 10킬로 6분의 파이 되는 거 같거든. 2루트 3. 여기 2루트 3. 2루트 3 누르면은 뭐 되냐? 3분의 파이 됐어. 괜찮지? 계산하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안쪽이 코사인 제곱 세타지?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얘가 루트를 벗기니까 코사인이라고 쓰지 말고 이지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절대가 붙여야 돼. 진짜 알겠지? 설마 아직도 모르면 자살해 그냥 진짜 이거? X 아니야, 절대가 X 알겠지? 근데 코사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양수거든? 여기 양수거든? 그래서 그냥 코사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알겠지? 아, 코사인. 설마 자면 안 돼, 알겠지? 이건 자면 지울까? 그럼 코사인 제가? 어? 4 코사인. 4 코사인. 맞지? 4 코사인, 4 코사인. 맞아. 뭐만 남아? 1만 남아. 그치? 오케이. 적분해보면. 적분한 뭐야? 세타에 대해서 1을 적분하면 세타야. 맞지? 너를 이제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넣고 넣고 빼. 그러면은 정답은 6분의 8. 다음. 할 수 있겠냐? 2번 봐봐, 2번. 나 저거 할게. 0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9분의 4. 어? 보이지? x제곱 플러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a가 뭐야? 3이지? x를 3 탄젠트 세타로 치환. 되지? 자, 미분. dx는 3 시퀀트 제곱 세타 d세타. 되지? 어.
단어 받으면 자 인테그랄 너 넣었어 x에다 이거 넣었어? 주로 묶여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4가 되는 이렇게 dx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집어넣어 그러면은 3 시퀀트 제곱 세타 디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자 너가 여기 0 넣으면 0 넣으면 0 이렇게 3을 넣으면 4분의 8 됐지? 어? 시퀀트 제곱? 시퀀트 제곱 되지? 그 약분한 뭐야? 3분의 4야? 잘한다 적분해 3분의 4 세타를 0부터 4분의 8까지 넣고 넣고 빼네 괜찮아? 괜찮겠지? 할게 됐어? 응. 하나만 더, 하나만. 맞아. 맞아. 70. 70이야, 71. 70. 자, 이거 한 번만 줄게요. 보여, 너? 보이지? 제곱 빼기 제곱 보이지? 자, 그럼 이거 쓰는 거 알겠지? 간다. 어? 너 이 꼴이 아니지? 그럼 X의 제곱을 만들어주면 돼. 괜찮지? 3을 밖으로 빼. 3을 밖으로 빼. 자, 3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되지. 3 밖으로 빼고, 너는 이렇게 되지. 알지? 모양 맞춰주면. 그리고 X 제곱이 되도록 밖으로 빼줘. 자, 출발. X는 3 사인 세타, 위치만. 2분 dx는 3 코사인 세타 디세타 이렇게 대입하면 4분의 1 인테그랄 자 여기에 넣으면은 자 여기 넣었어 여기 넣었으니까 3을 밖으로 빼면 루트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1 되겠고 3 코사인 세타 집어넣고 범위 구해 0 넣으면 0 6분의 1 6분의 1이 아니야 6분의 1이냐? 어 돌아버렸네 아니 아무도 말 안 해줘 아 진짜 아니 3분의 1 빠는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돼 소영이가 맨 앞에 졸고 있어서 그래 아씨 아니 다 대규모 재건축 듣고 있고 재개발이야 재개발 진짜 미안 얘들아 어제 또 2시간 동안 잔소리 들어가지고 계산이 좀 어려웠어 아직. 집에 가면 또 어떤 잔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야, 매번 잔소리는 레파토리가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조금 기대가 돼 어떻게 혼날지 벌써 기대가 되는 거야 자, 됐지? 됐어? 그래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3분의 1 밖으로 빼고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아이씨 진짜 뭐야 완전히 달라 됐다 됐어 좀 수리하기 힘들었지만 귀엽고 수리하고 말았어 수리하니까 옆반 옆에 선생님 옆에 있는 선생님처럼 옆에 있는 선생님 곧 결혼을 해 내 알아 문록생 많아 문록생? 문록생 모르나? 있어 곧 결혼을 한대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집을 샀거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야,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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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가 뭔지 알아? 합성공사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집 이쁘게 꾸미는 거야. 이런 거 완전 다 박살내고, 새롭게 꾸미는 거지.
그래서 박살내고 이제 꾸미는데, 그래서 견적을 봐도 봤거든? 아, 결국 인테리어 한 게 얼마 되는지 아냐? 그러니까 이게 생겼잖아. 이거 다 인테리어 한 거잖아. 아, 뭐 집을 더 멋있게 꾸미는 거지, 좀 뭐, 집에 들어가고 싶게. 얼마 된 거야? 5천에서 1억. 왜 됐네요? 어떻게 알았어? 견적을 받아봤는데, 4천이야, 미. 기본이 4천이야. 집을 뜯어 고치는데, 꾸미고. 야, 근데 4천, 어떻게 4천이 들이하다고 하니까, 요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해가지고 자재값이 엄청 두 배로 뚝 뜨는 거야. 맞지? 이게 뭔 소린지 알지? 이게 분필이 지금 원래 500원인데 1000원이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벽지 저게 1000원짜리인데 2000원짜리 된다고. 근데 무엇보다도, 야, 인건비가 존나 비싸대. 야, 이거, 얘들아, 이거 바르는 사람 도배라고 하고. 야, 도배 바르는 사람이 얼마 하는 줄 알아? 얼마 줄 것 같아, 도배 바르는 사람. 맞춰봐, 세영 얼마 줄 것 같아. 이거 봐줘봐, 풀 해가지고 바르는 사람, 얼마 줄 것 같아. 15만원? 나 시간 보지 그랬어. 근데, 한 번 출장비가 40만원이야. 어때?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때, 우리끼리 도배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때? 그래서 E&M 인테리어 해가지고 한번 인테리어에서만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야, 어차피 공부는 별로 가만 없는 것 같은데, 연령은. 야, 1당이 40만원이라는데 지금 니들이 지금 여기서 이거 생각치워 낼 때야? 생각치워 내면 뭐 40만원 주냐? 도배나 해,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봐봐. 그 40만원짜리 사람이 올 거 아니야. 40만원짜리 사람이 그 그치 꽂히려면 몇일 동안 있는 거야? 3주 동안 있는 거야, 3주 동안. 지금 막 하루만에 고치냐? 하루만에 저거 만들겠어? 3주 동안 고치고 가냐? 뚝딱뚝딱. 한 사람이 고치겠어? 그럼 몇 명 고치겠어? 두 명은 오겠지. 그러면 3주 동안 계속 온다 쳐봐. 그러면 봐봐. 그럼 이게 20일이잖아, 맞지? 3명 오겠다, 3명. 3명 올 거 아니야. 40 곱하기 2, 840이야, 맞지? 3주 5명. 그럼 3명이야. 이야. 인건비가 제로비보다 더 비싸네. 그치? 그냥 돈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냐? 야, 진짜 되나? 그래, 궁금해서 살짝, 나도 이 얘기 듣고, 갑자기 수업 문제 풀기 싫어지더라고. 아, 그래, 때려쳤어, 수업 문제 풀어, 갑자기. 아, 궁금하다. 맞지? 야, 그래서, 인테리어.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선생님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친구 중에 아 너희들 뭐 코인 뭐 다 알 거 아니야. 이제 다 컸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거 코인 공장 하는 놈이 있어. 코인 공장을 하는 거야 이놈이. 공장 어떻게 하냐면, 야, 대단한 놈이야. 이 별명이 프로 노가다야. 노가다가 뭔지 알지? 노가다 뛰는 사람이 있는데, 노가다 중에서 좀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은 ER을 붙여가지고 노가다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붙인단 말이야. 맞지? 전문적인 전문인들은 이하를 붙이잖아. 그래서 우리끼리는 노가도 같은 거. 근데, 얘가 거의, 얘가 아주대 나와가지고, 그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스무 살 때부터 그 노가다 현장에 가가지고, 이 웬만한 이런 공사 스킬 다 알고 있는 거야. 혼자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가 어디 상가를 하나 샀어. 상가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완전 다 뜯어 고친 거야. 코인 공장으로 뜯어 고치는 거야. 그 코인 공장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인 그거 만드는 채굴기라는 게 있거든, 채굴기. 사람들한테 이 공간 만들어가지고, 야, 여기다가 이 채굴기 나서 채굴해줄 테니까 돈 내놔, 이래라. 한 달 더 여기다가 막 녹해줄게. 한 달 녹해줄 테니까 돈 얼마냐면 30만 원 이래라. 근데 공간이 몇 개야? 공간이 몇 개? 50개야. 한 달에 1500이야.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1공장이야, 1공장. 그래서 뭐하고 있어? 이걸 돈 벌어가지고 2공장 옆에다가 또 열심히 인테리어 하고 있어, 지금. 어때? 지금 삼각지 안 풀 때야? 지금 이때가 이럴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버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회사 가는 게 장땡이 아니고, 좋은 회사 간다고 장땡이 아니야. 어떻게 하래?
있으니까 얘들아 딱히 생각 없으면 20살부터 빨리 그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스킬들을 빨리 배워. 맞지? 회사 가봤자 어차피 이들을 지금 못 살 거니까 이렇게 실전 필요한 지식들, 실전 실용 스킬들을 배워가지고 야, 그걸로 밥벌어 먹고 사는 건 어때? 되게 괜찮지 않아? 맞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대. 두 사람이 소개시켜줬어. 또 마지막 한 명 아니지? 선생님 친구 중에 네이버 다니는 친구 있던가요? 네이버 다니는 친구 얘기했어? 했어? 결혼 등급 그다음에 어? 결혼 등급. 결혼 등급까지 얘기했어? 아 진짜? 싸운 거 얘기해주셔야 돼. 어? 싸운 거. 싸운 거? 네. 아, 너 다 얘기했나? 얘 결국 결말까지 알려줬어? 어떤 시나리오예요? 아, 뭐 얘기 안 했어? 아, 얘기한 거 같은데? 근데 너희들한테 그 잡담할 사람은 너희밖에 없대. 친구가 없어가지고 너희한테는 잡담. 아, 몰라. 아, 결혼 그거 이 새끼는 네이버 다니다가 행복한 거 같아. 네이버 다니다가 연봉이 얼마였지? 연봉 1억이었지? 연봉 1억 받고 다녔는데? 1억 받고 다녔는데? 때려쳤잖아. 왜 때려쳤어? 왜 때려쳤어? 한화에서 한화 알 거 아니야 대기업, 그렇지? 거기서 1억 5천 준대. 그래서 1억 5천 받으려고 때려친 거야. 근데 거기 때려쳤다. 왜 때려쳤는지 알아? 어떤 코인 사이트가 있었는데. 아니 지금 뭐 너희들 코인 파는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뭐 이런 놈들이 있다고 살면서 내가. 작업하기가 뭔가 한 거지. 같이 코인 만들자. 너 와서 같이 코인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때려치고, 대기업 때려치고 코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코인 만들어서 유통시켜가지고 한탕 하는 거지. 몇 억? 몇 억? 20억. 20억 받고 은퇴. 지금 놀아. 사실 진짜 좋아하는 롤 하면서 놀고 있다고. 선생님은 존나게 지금 삼각지장 가르치고 있는데 처 졸고 있는 정연이랑 서영이 가르치고 있는데 삼각지장 가르치고 있는데 은퇴해서 지금 맨날 카톡하고 있다. 같이 게임하자. 이 새끼가 이래야 되는데. 나 지금 결론이 뭐다? 그냥 뭐든 존나 잘해야 돼. 알겠지? 뭐든 존나 잘해야 돼. 그래서 너가 나도 이렇게 하니까 존나게 불편하지? 아 물론 이거 코딩은 존나 어렵겠지. 하지만 그때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거를 주구장창 팔다가 한번 기회가 오면 그걸로 털어먹고 은퇴! 알겠지? 종목을 잘못 선택했어. 아 수학은 떡 삶을 수가 없어. 맞지? 이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수학은 떡 삶을 길이 없어. 길을 잘못 길렀어. 너희 아직 기회가 있어. 선생님 좀 나이를 처먹어가지고 좀 늦었지만 너희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루트를 잘 타라. 그래서 루트 잘 타가지고 스무 살 때부터 주구장창 하라고. 그만 쳐놓는 거야, 그치? 동수가 롤은 안 돼. 알겠지? 뒤에 친구랑 롤은 안 된다. 그건 주구장창 탄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에이씨. 김만 들어오자, 지금. 아침에 다음에 또 선생님 친구 또 선임방이 또 있는데. 걔를 얘기도 해줄게. 그러면 이제 외국계 기업. 외국계 기업 맞아, 외국계 기업? 선생님, 이거 취직 걱정 해야 될 거 아니야? 벌써 대학 가고 취직 걱정 해야지. 외국계 기업, 공기업, 그리고 삼성 다니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 얘기해줄게. 나랑 별로 친하진 않아. 친하진 않아. 나 친구긴 한데 안 친해. 알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할 사이? 친구가 아닌가? 친구, 카카오톡 친구 먹는 게 있으면 친구지. 맞지? 아니야? 아마. 아닌가? 됐어, 아무튼. 자, 그냥 계산 잘 계산. 자, 그러면, 코센스, 정의 안 거야, 정의야. 자, 0 넣어. 0 넣으면 0. 자, 6분의 1 넣어봐, 6분의 1. 6분의 1 넣으면 2분의 1이지. 6분의 8. 됐어. 됐어. 간단히 접근한다. 약분. 약분. 50도 약분이야, 개꿀인데. 또 얘도 1 남았어. 와. 그럼 적분의 1. 하나. 자, 3분의 1. 적분은 3파. 0부터 2분의 4까지.
정답은 18. 되겠냐? 빨리 해봐. 699. 아, 내가 중간에 떠들어가지고 다 까먹은 거 아니야? 안 까먹었지? 어. 선생님, 저 시작할 때 3분의 1을 꼭 곱해야 돼. 3분의 1? 난 답이 없는데. 진짜 이거. 아, 진짜 16일 들어가있어. 어, 3분의 1? 3분의 1 이거 곱해야 되냐고? 아 근데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X를 맞춰가지고 대충 X를 맞춘 거긴 한데 선생님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X에다가 3분의 1 사인 세트하고 치자면 안 되냐고? 네 괜찮아 아, 그래도 괜찮아 결과는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지 뭐 똑같잖아 어제 수준경 계산 빠르다 치사하기도 많이 풀었구나 진짜 여전히 성격이 치사하네 오빠 본인도 언제 간대? 내년에 아 내년에 간대? 네 근데 저 사람 또 똑같아 보이지 또
빨리 넘어가자 얘들아. 자 넘어가자. 자 부분적 분법 하자. 부분적 분법. 자 부분적 분법 하자. 자 여기서 마찬가지야. 적분해 가지고 계산하는데 적분해서 계산하는데 적분해 가지고 계산해라. 그럼 몇 개 풀어봐야 되겠지. 뭐 그럴까. 4번 풀게. 4번 다음 풀게. 간다. 자 적거금이 그 범위가 0부터 2분의 4일이 0부터 2분의 8일 붙이는 거. 계산해. 그럼 이거 이면 2분의 파이 빼기 0. 아, 너 계산하면 되겠지? 네. 0부터 2분의 파이 인반과 플러스 코사인 x 0부터 2분의 파이 빼기 0. 따라서 자 2분의 파이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아시? 0을 보내다가 구간 붙이면 돼 그냥. 711번 지수삼각 지수삼각 아 도표적분 간다. 2적 자 2-x 마이너스 2-x 2-x 이렇게. 자 미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 자 미분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하니까 적당한 타이밍. 적당한 타이밍. 왜? 너가 자, 간다, 그냥? 출발? 이거 플러스. 플러스 맞지? 플러스니까, 저거는, 귀찮아, 맞지? 저거 귀찮으니까, 땡땡이야, 쓸게, 땡땡. 땡땡. 아, 땡땡. 귀찮아. A라고 쓸래, 이렇게. 저거 A야, A. 알지? 저 A는,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자 이거 마이너스 곱한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빼기 사인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되겠고 자 이거는 플러스 곱해가지고 인테그랄 그래서 마이너스 바꿔 뺄까? 바꿔 빼면 인테그랄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되지? 얘랑 똑같지? 네, 똑같은 거야. 지워. 예. 되지? 자, 2로 나눠. 따로 2로 나눠. 2로 나누고, 마지막.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8까지. 넣고 빼면 A 나올 거야. 맞지? 부정적분 해가지고 똑같이 부정적분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간만 넣어주면 돼. 잘해. 나 이거 안 시킬게. 시간이 없어 얘들아. 미안. 갈게. 719번 기억나? 아이고 인테그랄 포함된 등식 문제 있었지? 삼총사 있었어. 인테그랄이 포함된 삼총사. 그중에 이거 몇 번 유형이야? 이거 바로 2번 유형이었어. 2번. 자,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 정적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풀고 됐지? 치환을 해보자. 기억나나? 안 꼬먹었지? 이거 너무 많이 꼬잖아. K로 치환해가지고 준식에 다시 대입한다. 예, 다시 대입한다. 아니, 이게 기본 요소. 치환해가지고 준식에 다시 대입한다.
레츠고. 자, 레츠고. 봐봐. 너. 자, 정적분. 맞지? 정적분이야. 정적분이야. 정적분이야, 맞지? 다음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야. 너 K로치야. 자, 그러면 자, FX는 expansion, minus x, minus k가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exponential t 제곱 ft 그리고 dt는 k로 치환했어. 다시 k에 치환했어. 너를 1 아직 이제는 너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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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넣어서 그러면은 2에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k 풀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1 빼기 k 2 빼고 적분 적분하면 t 빼기 k 2에 t 제곱 0부터 1까지 되고 1 빼기 k 2 플러스 k 는 k 정리하면 k는 exponential 빼기 결론 f는 k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fx를 구한다. 괜찮겠지? 치환해서 정적분을 치환해서 여기 다시 집어넣는 거야 여기. 하나씩이지? 어? 어? 기억나지? 집에서 꼭 해봐. 그렇지? 뭐야 너? 정적분 한 거지? 어 코넘 총 들어봤던 그 정적분 한 거지? 어 정적분 한 거야? 정적분 한 거? 정적분 한 거 나오면 뭐하면 되겠다? 미분하고 대입한 거 알지? 정적분 한 거는 미분하고 대입 미분하고 대입 절대로 적분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적분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미분하고 대입하는 게 원칙이었어. 정적분 함수가 나오면은 미분하고 대입. 대입은 뭐 해야 돼? 아래 것이랑 똑같은 거 대입하고. 두 번째 것까지 지금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얘는? fx의 부정적분 중 한 개 아, 하나가 쓰자 하나 기출의비를 풀면서 알려줄게 이거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 어? 대단한, 지금은 대단한 정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 이런 내용이야 그냥 이렇게 아, 정적분 하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ax, 자 ft, dt 얘 있으면 얘를 적분하면 돼 자, large fx 빼기 large fh 얘는 얘 예. 부정적분 두 남았지. 얘는 뭐 이런 부정적분도 있고 이런 부정적분도 있고 얘 이런 부정적분도 있고 부정적분 존나 많거든. 얘 부정적분은 존나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이 정적분 함수는 이 수많은 부정적분 중에서 얘야. 네? 네, 그 부정적분 중 하나다. 지금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 중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네, 두 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다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정적분 함수가 여기 두 가지이지? 나오면 이거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정적분 함수 정의는 혹시 까먹었나? 정의부터 할 걸 그랬나? 정의부터 할 걸 그랬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 미안. 정의부터 그냥? 아, 여기 다시 한번 뭔데? 너 뭔데? 정적분 함수가 뭔데? 그러면은 얘는 정적분으로
정인의 함수랑 정접근으로 정인의 함수 다 필기 돼 있거든. 필기 돼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훑어봐. 이제 다 정리해놨어. 거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자 예를 들어서 자 A부터 X까지 자 FT, DT 자 이런 것들 혹은 뭐 이런 거 자 A부터 B까지 F에 여기 이제 뭐 X 그리고 T, DT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숫수는 식이 아니야. 식이 아니고 자 X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 이걸 접근하면 X에 대한 식 나오고 접근하면 X에 대한 식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X에 대한 식 즉 함수라고 할 수 있어. 함수 그래서 이렇게 정접근으로 표현된 이런 함수들 정접근으로 표현된 이런 X식들을 우리는 이제 정접근이라고 해.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이거 하는 거야. 미분하고 제일 그래서 얘는 부정접근 중에 하나. 그럼 실제로 중요한 게 지금 이거거든. 미분하는 거. 그래서 미분하는 법 다시 한번 연습하자.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었지만 분명히 까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거기 있는 거 하나씩 한번 미분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 이게 몇 페이지냐면 이게 3페이지네 여전히 3페이지. 3페이지인데 자 해보자. 자 A부터 X까지 FT, DT 자 이거 미분하는 연습입니다. 미분하는 연습 자 미분하는 연습 그 대전제가 그거였어 얘들아. 정적분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는지 모르겠으면 부정적분의 차로 바꿀 것 상수와 변수를 구분할 것 거기가 핵심 내용. 거기 형광펜 한번 쳐줄까? 부정적분의 차로 바꿀 것 상수와 변수를 구분할 것 그게 핵심이야. 그것만 기억하면 다 미분할 수 있다. 그것만 다 기억해서 가자 얘들아. 이거 선생님 어떻게 미분해요? 그러면은 일단 부정적분의 차로 바꿔봐요. 그러면 차로 바꿔 모를 것 쓰면 부정적분의 차로 바꿔봐. 그걸 미분해봐. 미분하면 넌 축으로드니까 스몰 fx가 되고 너는 미분하면 상수니까 0돼. 그래서 미분 알지? 그래서 이거는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모든 정적분 함수 중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미분하면은 그 x를 여기 쏙 넣으면 되는 거니까 fx. 그래서 이건 암기해야 돼. 알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미분하면 fx 1번급.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 자 이번에는 FT가 아니고 TFT가 들어갔을 거야. 자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 기억나나 이거? 여기에 이제 오직 적분 변수만 존재한다. 즉 온리티라고 했지. 온리티 적분 변수만 존재하면 여기 미분했을 때 이 X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 왜 그러냐면 증명할 수 있지. 얘를 치환하는 거야. 치환 너를 만약에 GT라고 치환해. GT 그럼 너는 이제 부정적분해. 부정적분해. 너는 라지 GX 빼기 라지 GA 괜찮지? 그럼 너 미분해봐. 너 미분한 거 같아. GX 빼기 하면 되지 않지? 너 미분한 GX 그냥 GX가 보이네. 얘가 GT였으니까 거기다 X를 넣으면 되지. X, FX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 먼저 외우자. 결론 먼저 외워. 여기 적분 변수만 존재하면 미분하면 T자리에다 그냥 X만 넣으면 돼. 그치. 자, 3번이야. 3번. 이번에는 자, 여기서 A부터 X, 그리고 X, FT. 오케이. 자, 미분해볼게. 자, 미분하면. 미분하면. 근데 얘는 진짜 이거 X 넣으면 안 된다고 했지, 이거? 넣으면 안 되고. 얘는 이 X가 앞으로 튀어나오죠. 적분 변수가 T다 보니까 이 X가 튀어나올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사실 곱미분이다. x식 곱하기 x식이다. 그래서 곱미분이네. 자 곱미분. 자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자 a부터 x까지 ft dt가 되는 거고 곱하기 앞에 거 냅두고 자 너 미분하면 fx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
누가 이렇게 말해? 봐봐, 이거 있지? 자, 얘들아, 이거 적분 변수. 자, 이 t는 적분 변수. 맞지?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은 함수의 변수. 적분 변수와 함수 변수. 이렇게 인테그랄 안에 같이 혼재되어 있다면, 이렇게 분리하는 걸 멋있는 말로 변수 분리라고 해. 변수 분리. 다 봤어? 그치? 변수 분리. 괜찮겠지? 오해가 있을까봐, 시간 없지만, 오해가 있을까봐. 선생님, 어떻게 뭐, 변수가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다시 묻는다면. 함수 변수와 적분 변수가 무슨 차이일까 하면, 이 적분 변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축을 의미한다고 했어. 축이야, 축. T축이야, T축, T축. T축에, 여기 A가 지금 이렇게 있고,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이 구간이 움직이는 거야. X가 움직이는 거야. 알지? 이 T축 위에서 X가 변하는 거야. 네. 얘가 함수 변수. 얘 적분 변수. 다시. 적분 변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축이야, 축. 얘 축 되는 거고, 에이, X, X. 함수 변수? 함수 변수는 이 구간에서 변하는 이 변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 넓이,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이거, 뭐야? 이거라고 한다고, 이거. 이거라고 한다고. 그래서 함수 변수랑 적분 변수 구분 좀 해. 변수가 갑자기 두 개예요? 적분 변수는 축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X, 함수 변수가 진짜 함수의 변수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변하면서, X가 변하면서 넓이가 변하니까. 자, 3번 가보자고. 자, 4번. 4번도 존나 중요하지. 자, 4번 존나 중요하지. 존나 많이 봤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에 FT dt. 자, 접근하자, 이거. 8분 남았어. 잔소리 빠질 때까지 8분 남았어. 자, 한다. 끝나는 게 불행해. 수업 더 하고 싶어. 보충할 사람. 역시 수민이밖에 없다. 같이 하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바쁜 일 뭐? 미호에. 아, 정글 돌아야 되지? 아, 맞아. 파밍이 하지. 저 요즘 미드로 전향했어. 아, 미드로 전향했어? 아, 그렇구나. 계속해, 그거. 아, 3년 해. 적분 하자, 이거. 변수 분리해, 변수 분리. 자, 함수 변수랑 적분 변수 T가 같이 혼재되어 있지. 변수 분리 해줘야 돼. 함수 변수 밖으로 빼야 돼? 자, 그래서 이거 분배하는 거지, 분배? 자, 분배해야 돼. 반응이 진짜 끝나네. 어제 끝나고, 혼자가지고 과자 사러 갔는데, 과자 사러 편의점 갔는데, 잔소리 하는 거야. 2시간 동안. 근데 편의점에서 과자도 못 써. 편의점 그 동네 있잖아. 거기 10바퀴도 없어. 2시간 동안 잔소리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사람 아니거든. 맞아, 너희 딱 인상이 막 삐진 인상이잖아. 아, 이렇게 당하고 사는 사람 많이들 진짜. 아. 간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놓고 오셔가. 저 그러면 되게 오랜만 하신 거 아니에요? 어? 오랜만 하신 거. 어쩌, 야, 정훈,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왜요? 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헤어져. 자, 이제 분리했어. 자, 미분해줘.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네, 고미분. 고미분.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대. 더하기, xfx. 그치? 미분하면, 뒤에 미분하면. 답은 너 미분해봐. 어? t밖에 없어. only t. only t. x 넣어. 마이너스 xfx. 그래서, 더 없어지는 거 알겠다. 맞지? 기억나지? 야,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날 했던 거니까 되는데, 만약 여기가 막 2가 나오고, 여기가 막 2t가 되고 하면은, 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다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나왔어. 얘가 나왔어. 결과 암기. 결과 암기. 존나 많이 나오니까, 결과 암기. 자, 너 미분하면 어떻게 돼? 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너 미분하면 이렇게. 지금 뭔 소리야? 여기 앞에 있는 거 없어져. 얘만 남았어. 알지? 한 번 미분하면 얘 된다고. 얘만 남았어. 암기 별로지.
아라씨 오늘 과자 한 개 사러 간다고 하면은 존나 욕 먹겠지? 자 다음 거 봐봐. 생각보다 시간 존나 부족하네. 원래 1월부터 아니었는데. 간다 이거 하자. 자 그럼 미분 하자. 연습하는 거야 그냥. 티밖에 없지? 티밖에 없어? 미분 하면? 니네는 해야지. 티밖에 없으면? 그냥 니네는 해야지. 괜찮지?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고. 자 봐봐. 근데 이제 문제는 봐봐. 좋됐어 이제. 좋됐어. 여기 EX가 생겼네? 맞지? 자 근데 이제 몰라. 내가 모르는 상황이야. 내가 모르는 상황이면 무조건 약속. 부정적분의 차로 바꾼 다음에 미분하는 거야. 그 방식만 기억하라고. 부정적분의 차로 바꿔가지고 미분하자. 봐봐. 부정적분의 차로 바꿔봐. 어떻게 돼? 마지 F, EX 빼기 마지 F, A가 되는 거지. 괜찮지? 됐지? 자,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고 어떻게 돼? 그렇지, 오케이. 홍미분, 이하고 건물. 이렇게 됐다. 괜찮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지구들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뭐, 집어넣어야지, 이 지랄 해서가지고, 우리도, 집어넣어야지, 이 지랄 안 된다고. 그 지랄 남은 거야, 진짜. 그치? 응. 그래서, 여기 만약에 X가 아니고 이상한 거 들어가잖아? 여기 X가 아니고 이상한 거 들어가면, 부정적분의 차로 바꿔가지고 미분하는 게 현명해. 그치? 약간 봐봐, 봐봐. 그래서, X제곱. 2X 플러스 2. 아래도 추가해. 함수가 있는 적 생겼어. 막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쫄지 말고. 부정적으로 차로 바꿔야 돼. 차로 가면 어떻게 돼? 라지 F 세제고, 빼기, 라지 F, EX 플러스 1, 이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미분하라고, 그냥. 그럼 미분은 어떻게 돼? EX, small FX, 빼기, 너, E, small F, EX 플러스 1. 끝나고 이렇게. 괜찮냐? 어 제곱 아니에요. 작게 말해. 짱난 하지 말고. 미안. 네가 맞았다. 네가 맞았는데 뭘 미안. 너 원래 방귀 뀌는 게 성내는 거야. 자, 마지막 하자. 마지막 진짜 좋겠다 진짜. 잔소리 들을 생각하니까 솔직히 사실 제일 재밌는 거야. 그래서 살짝 긴장하고 있어. 아 지금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한테 말해서 무슨 일이 있겠냐. 끝나가지고 토요일에 결과 알려줄게. 어? 최종 결과? 아 이렇게 있어요. 자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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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기 이제 나 FX FX 자 BMS BMS 그러면은 자 잠깐 부정적분 차로 바꾸면 돼요. 라지 F GX 빼기 라지 F FX. 아 됐다. F 똑같은 게 있네. 이런 길어. 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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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지. 괜찮네. 야 미분해봐. 그럼 이런 들고 나와. 나 이런 들고 G 프라임 X 곱하기 F GX 빼기 H 프라임 X 곱하기 F H X 이게 되거든? 암기하면 고발 것 같아. 암기하면 고발 것 같아. 뭔 소리냐 너. 이거 X식 S식 있잖아. 그러면 넣고 빼는 게 아니야. 넣고 빼는 게 아니고 얘 미분한 거 쓰고 넣고 맞지? 빼기 너 미분한 거 쓰고 넣고 이렇게 어때? 시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외울 대갈 정도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선생님처럼 결혼해가지고 저한테 들을 거거든. 그러기 싫으면 외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되겠니? 야, 그 거기 있는 거 미분 당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 727번 오늘 마지막 문제야. 풀고 보내드리죠. 아, 그 정도 풀어서 진짜 제발 부탁할게 하지. 한번 꼭 일로 가. 꼭 일로 가.
거기 이제 거기서 내가 그 프린터에서 안 알려준 것도 있을 거야. 그것들은 이제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천천히 채워나갈 거니까. 자, 정적분 함수지. 정화서 미분해. 그렇지, 뭐 미분. 미분하고 세. F. 그렇지. 너 미분한 거야. 사. 그렇지. 너 미분한 거야. 없어지지. 0부터 X에 FT. 괜찮지? 자, 또 미분해. 미분한 거야. F'X는 너 0, 너 미분한 거야? FX 어? 나왔다!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F와 F'이 포함된 미분 방정식 이거 틀었나? FX로 나눠서 적분한다 맞지? 적분한 거야 L은 절대값 F인데 F0보다 크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고 X 플러스 C가 된다 괜찮겠지? 자, 그래서 자, F는 익스펀셜 X 플러스 C인데 C 하나 처리해야 되지 아, 왜 0 넣자 0, 0 넣어 0이면 F0은 3 F0은 3이 F0은 3이 따라서 C가 L은 3 괜찮지? 아, C가 L은 3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여기까지 알고 있어 내가 7월 30일까지 열심히 풀면 돼. 7월 30일도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못 알려줬어. 미안해. 아, 적당하지 말걸. 아, 적당하지 말걸. 미안해. 아, 가, 가, 이제. 오늘 되게 열심히 잡던 서영이 잘 가. 오늘 열심히 잡던 정이 당연히 서영이 말하니까 또 정이가 눈치 보고 있었네. 정이 눈치 봐야지. 이거 적중해야지. 너 영어 언제? 오늘 아침까지 영어. 어, 그래, 11시까지 와. 그렇습니다. 얘들아, 또 보충필요한 거 얘기해야 돼. 얘들, 보충필요한 거 얘기해. 너 그래프 못 그리겠다. 적고 못 하겠다. 빨리 말해야 돼. 오늘 빨리 다, 지금 빨리 다. 너 손절이야, 너. 밥이 제 편이 안 되잖아. 어차피 너희 둘이 해도 못 이겨 얘들아 그냥 자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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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자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